신라의 역병이 돌았을 땐 신라인들은 어떻게 그 역병을 이겨냈을까? 역병은 면역력이 없는 집단이 새로운 병원균을 만나서 발생하지만 삼국사기의 역병 관련 기사들을 보면 발병의 계절, 지역, 기근 관련 여부 등은 언급하고 있으나 역병의 유입 경로는 밝히지 않는다. 백제에는 죽음사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그는 주문을 외워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었다. 주로 승려가 그 일을 맡았으리라. 신라에서는 역병이 돌 때 간절히 약사열의 가피를 기원했다. 삼국사기에는 돌림병이 통일 이전 신라의 8차례, 통일 이후 신라의 13차례 등장한다. 경덕왕 때에는 2번 기근이 들고 그때마다 역병이 돌았고 경문왕 때에는 역병이 3번이나 들었다. 역병으로 죽는 것은 왕도 예외일 수 없었다. 785년 선덕왕 6년 왕이 갑자기 역진에 걸려 13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857년 문성왕 19년에도 왕이 갑자기 역진에 걸려 7일 만에 돌아가셨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약사열의 신앙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방부를 새길 때 동쪽엔 어김없이 약사열의를 모셨다. 그런데 한 곳에 약사열의 두 분을 모신 곳이 있다. 지금 그리로 찾아가고 있다. 포석정에 차를 세우고 한참 오르면 국립공원 입구 게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얼마 올라가면 개울물 소리가 반길 것이다. 개울을 건넌다는 말이다. 물소리가 조잘거린 내용은 길을 벗어나 산으로 오르라는 안내 방송과 같다. 왼쪽의 돌과 솔뿌리가 엉켜있는 길을 오르는데 이건 길이 아니다. 골탕 먹이기 위한 나쁜 계략일 뿐. 바위를 타고 솔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오르면 기역자 모양의 바위에 새겨진 새 부처를 만난다. 양지 바른 곳이다. 눈이 와도 이곳부터 녹는다. 유늘곡 마애불 좌상이다. 방금 올라온 계곡이 유늘곡이고 이곳 사람들은 이 부처바위를 유늘이 바오라고 부른다. 누가 이 험한 산비탈에 이 부처님을 모셨을까? 말이 없는 새 부처님. 천년을 보내고도 잃지 않은 은은한 미소. 이곳은 뛰어난 경치를 품은 것도 아니요. 바위가 신령스런 곳도 아닌데 누가 여기에 세 분 부처님을 모셨을까? 세 분 부처님은 바로 가까이서 보아도 다 그윽하고 경건함이 느껴진다. 우리가 보는 쪽에서 맨 왼쪽 부처는 세 부처 중 가장 두드러진 양감이 있다. 팔과 얼굴이 제법 통통하다. 가장 정성 들여 새긴 것 같다. 무릎과 연화 대좌의 사이가 약간 뜨고 연꽃은 크고 싱싱하다. 봉 같은 약합을 들고 있으니 약사열애가 분명하다. 왼쪽 눈이 푹 파인 것은 안질이 난 몽매한 민초들이 여기서 안약을 채취해 갔기 때문이 아닐까. 가운데 부처는 두광과 신광이 굵은 띠로 되어 있고 오른손을 앞으로 낸 듯하나 잘 알 수가 없다. 서향의 오른쪽 부처도 약합을 들고 계셔 또 약사열애가 분명하다. 양감이 없어 판화 같다. 이 부처는 회화적인 특징이 있고 그래서 다른 부처보다 더 질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 부처만 두광, 신광의 화불이 있지만 연화대는 희미하여 조각하다 그만둔 것 같다.
그런데 왜 한 곳에 약사열애를 두 분 모셨을까? 한때는 이 부처들을 고려 때 조성했다고 믿었지만 가운데 부처 왼쪽 어깨 위에 태화 9년 을묘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이 부처를 새긴 때가 신라 흥덕왕 10년 835년임을 알 수 있다. 신라 흥덕왕 10년 좋은 단서다. 삼국사기를 보자. 흥덕왕 8년 서기 833년 봄, 그러니까 여기 적힌 835년보다 2년 전 봄이다. 나라 안에 큰 기근이 들었다. 여름 4월 왕이 시조 묘에 참배하였다. 겨울 10월에 복숭아 자두꽃이 다시 피고 역병으로 죽은 백성이 많았다. 시중 윤분이 물러났다. 얼마나 다급했기에 왕이 시조 묘에 꿇어앉고 시중 윤분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났겠나. 2년 뒤 이 부처가 조성된 이유가 설명되고 남음이 있다. 이 왕 때에는 기근과 역병이 끊이지 않았다. 흥덕왕은 826년에 즉위하여 836년에 승하한 신라 제42대 왕인데 그의 치세 10년간 백성들은 기근과 병마에 시달렸다. 830년 여름에 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를 드리고 이어 도승 150명을 궁궐로 불러들여 왕의 쾌유를 비는 불공을 드리게 했다. 832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고 땅이 붓게 탔다. 왕은 정전에 나가지 않고 음식을 줄였다. 흉년이 들자 곳곳에 도적이 일어났다. 이쯤 신라인들은 약사열애를 찾아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나. 더구나 흥덕왕 때에 가장 절박했으리라. 이 험한 곳에 이례적으로 두 약사열애를 모신 것은 역병의 창궐이 가공할 만했기 때문이리라. 왕과 귀족도 큰 병에 걸리면 우선 명산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부터 드렸으리라. 약사열애 두 분을 모신 것은 해를 달리하여 한 귀족 집에서 두 번 환자가 생겨 그때마다 발원했기 때문일까? 맨 오른쪽의 부처는 맨 나중 조성되었으며 아직 미완성인 것 같아. 환자가 죽었거나 쾌유해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어졌으리라. 이곳은 높은 산도 아니지만 앞을 내다보면 설숲 사이로 멀리까지 경치가 펼쳐진다. 이 경치도 마음의 치유를 고려한 것이고 이 마음의 치유는 이 가파른 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으리라. 여기서 치유된 마음이 돌아가서 그 깨끗한 염력으로 집안의 병자를 치유했으리라. 천년부터 인간의 병마를 물리쳐준 약사열애,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랴. 지금도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다시 찾아와야 할 부처가 아닌가. 가파르고 험한 산, 험할수록 기도의 효험은 커진다고 믿었으리라. 신라 어느 마애불도 편하게 가도록 길을 내어주는 법이 없다. 다니기 불편함을 겪는 것도 수련의 일부이고 간절한 기도의 일부이니까. 아직도 코로나로 시대가 아르니 더욱 이 세 부처에 기도하고 의지하고픈 마음뿐이다.